제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푸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천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충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의 세월 동안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번성한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케 하시는가, 즉 그릇을 넓게 폈는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아야 될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는 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사귐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정결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바탕이 되지 않은, 즉 정결하게 행하지 않은 자,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의 예배는 그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예수를 믿은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안식일 다음날, 일주일의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다른 말로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예배이지만 그 개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을 기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합쳐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오늘 또 이 새벽은 하루를 사는 이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혹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새벽 시간이 절대 율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했으니 주님 나에게 이렇게 뭘 해주십시오. 때로는 긴급한 기도의 제목 때문에 주님께 작정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 어떤 분들은 천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 기도를 주님이 직접 세우셨죠. 새벽 이른 미명에 나가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신 이 새벽의 예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이런 새벽 기도가 아니었죠.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친밀한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한국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지만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종파에서도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천주교는 새벽은 아니지만 아침 미사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조금 더 이르게 하는 그런 성당이나 수도원도 있긴 한데 보통 요즘 다 7시에 새벽 미사, 아침 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통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이용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결단하는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주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일주일을 충성 속에 살아가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성공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교파보다도 성공회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제가 그 성공회의 교구 안에 있는 그런 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공회 예배를 드렸는데 참 그 뭐랄까요, 감동적이라고 할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아시듯이 천주교와 성공회는 매 주일마다 이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사제에게 성찬에 떡을 먹죠. 포도주에 담궈왔던 떡을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공손하게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떡을 받아 먹으면 자리로 돌아가요. 이렇게 앞에서 한 줄로 쫙 가서 옆으로 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자기 자리에서 앉아있지 않고 끝날 때까지 다 서 있습니다. 다 서 있으면 사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살이 되고 여러분의 피가 됩니다. 이제 교회 밖을 나가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충만케 되었으니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사십시오 하고 파송을 딱 해줘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아, 이제 내 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충만해졌구나.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부끄럽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이 확 생기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한 달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매주마다 성찬하는 게 지겨워지고 이게 형식이 되니까 아무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매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성찬을 종교개혁하면서 이 개혁교회는 매주 하기보다는 1년에 4번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꾸셨던 이유가 매주마다 하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오히려 같이 있어져 보다는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를 충만케 해주고 우리를 가득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함께 우리 레위기를 보시는 분들은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떠오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아, 수직적 예배, 수평적 예배, 이 두 가지가 함께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어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요. 마약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게 그 배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돈도 많아지고 명예와 인기도 많아질지라도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연예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일이 참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함이죠.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박명수 씨가 있는데, 박명수 씨가 얼마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빈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또 더러는 뭐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 빈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술로 채우고 또 쾌락으로 채우고 약물과 마약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려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그것들을 잘 하느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그리고 어제 읽었던 6장의 후반부에서는 제사장과 관련된 제사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중보자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또 제사장 옆에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레위인들의 아내들이나 또 여식들이 또 옆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함께 거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 규례는 오히려 예배를 직접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화목제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요. 나머지 네 개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번제는 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은 24시간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입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레위기 8장에서 성막을 짓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불을 성막이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울 때에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한 명만 남아요. 그리고 성막은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누더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성막을 지을 수가 없어서 다윗이 이 성전을 짓겠노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이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보존하고 있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성막이 관리가 안 되면서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불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불이 언제 내려오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큰 연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에 이 연병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 연병을 가로막는 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이 연병을 막으려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 연병을 그치게 하고 거기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의 불은 내일 보게 되어지는 첫 예배일 때에 내려오게 되고요. 성전에서 예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고요. 이제 이 성전도 바벨론에서 다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면 성전 다음 시대가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떤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번제가 처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예배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예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번제는 무엇으로 드리는가? 성령의 불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여기서 이 영이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24시간 불을 관리했는데 아침이 되면 예복을 입고 이 재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재 버리는 곳으로 가서 이제 짐 밖에 버리게 됩니다. 소재는 우리가 이미 언급됐듯이 고운 가루에다가 올리브유를 넣고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에 백성들이 가져온 이 밀가루, 고운 가루를 다 드리는 건 아니고 한 움큼씩, 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불에다가 밀가루를 잔뜩 부어버리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을 다 드리지는 않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한 움큼씩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요, 속죄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입니다. 이 피를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함으로 이 피에 그의 죄가 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피가 묻은 물건들은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토기에 묻었으면 토기는 이 피가 스며들기 때문에 토기는 반드시 깨뜨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도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속죄제와 속건제에 드렸던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다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회중들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전가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죄예요.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지시시는 것이죠. 이 고기를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양식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그리고 회중들이 같이 침묵을 도모하며 친교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때에 기름과 콩팥과 내장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가슴살은 가슴살과 오른쪽 앞다리를 제사장들이 먹게끔 하였습니다. 이 가슴살은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는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수경유할 때 올리다의 의미로 거제라고 합니다. 앞쪽 다리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의미인데요. 거제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받는 거예요. 요제 역시 흔들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회중들이 잔치로 먹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그 감사의 제사로 드린 화목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나 혹은 자원제는 이틀 동안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목제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때에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기름은 삼겹살 비계 아니고 내장에 있는 그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육식 동물들이 짐승을 잡으면 제일 먼저 먹는 게 고기가 아니고요. 내장을 먹더라고요. 내장 안에 있는 이 기름들, 열량이 높겠죠.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옛날, 지금은 뭐 내장을 잘 먹진 않지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장도 다 먹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름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도 기름은 먹진 않지만 뭔가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는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으신데요. 이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피는 절대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화목제에서는 여전히 안수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전가될 수 있어서 피는 절대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이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는 모든 예배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번제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것에 다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다 태우는 거죠. 성령 안에서 태워야 돼요. 소제도 모든 예배에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감사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다 됩니다. 또 우리는 속죄제를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우리 지체들에게 사죄를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화목제. 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목제는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두 가지 역할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회중인과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야기하며 우리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더 하나님 이 제사장들도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고 백성들도 동일하게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필요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 혹은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의 예배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드리는 예배는 속죄제나 속건제가 아니고 화목제입니다. 그들이 짓는 죄들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큰 죄를 지면 또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제일 많이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여하고 회개하는 그런 통회하는 그런 기도는 1년 중에 몇 번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일생 중에 몇 번 없어요. 또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기도 사실 1년에 몇 번 없고요. 평생에도 몇 번 없습니다. 뭐 교회 건축할 때 그런 때 헌신을 결단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 사명자로 부름받았을 때 혹은 임직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헌신을 굉장히 다짐하죠. 우리가 다른 교회는 헌신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헌신 예배를 안 하는 이유, 소풍교회가 헌신 예배 안 하는 이유 예, 우리 성도님들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헌신 예배해도 헌신을 안 하거든요. 예, 헌신을 안 하는데 왜 헌신 예배를 하는가? 그래서 헌신 예배를 안 해요. 예, 뭐 그런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제일 많이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제일 많이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고요. 또 지체들과 교제하는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예배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단연 화목제를 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분량을 보세요. 오늘 읽었던 6장과 7장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분량이 화목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일 많이 드린 게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이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관계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사귀고요. 우리가 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친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제는 하루 동안 먹고 자원제와 서원제는 이틀 동안 먹는, 그래서 이 먹고 즐기는 것도 기간을 정하여 조심히 주의하여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도 함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주의하여 예배해야 되고요. 지체들과 사귈 때도 함부로 사귀는 게 아니고 주의하여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특히 사귐은 그냥 사회생활에서의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이 사귐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귐,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여 사귀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매 주일마다의 예배는 속죄제나 화목 번제나 이런 개념보다는 화목제의 개념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 지체들과의 사귐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와 더불어 지체들과 교제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체들과 교제할 때에 주 앞에서 서 있음을 기억하여 주의하여 조심하는 그런 관계들이 이어져 풍성한 사귐과 풍성한 나눔이 있는 소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